예,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블로그를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블로그를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강의에서도 제가 강조를 한 것이 우리가 책을 만약 내고 싶다면 정말 책을 내고 난 뒤에 이책 내기를 한다면은 이 블로그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선 책을 내기 전에 블로그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블로그라는 것은 하루하루 간단하게 기록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공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블로그에 보면은 비공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웃 관계들끼리만 공개를 하는 그런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선은 자기가 블로그에 넣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공개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용기 있게 공개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용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마 전 시간에도 아마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책을 내기 위해서는 공개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공개에 대해서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 만약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절대 공개를 할수 없는 것이고요. 공개를 하지 않는 컨텐츠는 자기의 일기일 뿐이다. 단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블로그가 필요해요. 블로그에다가 계속 컨텐츠를 올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던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까지 갈수 있도록 계속 컨텐츠를 계속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냐? 절대 그러지가 않죠.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하나요. 제가 제 블로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블로그고요. 약한 3,080개 정도의 컨텐츠. 이거는 적지 않은 컨텐츠죠. 3,080개면요. 제가 10년 정도부터 아마 했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1개 정도의 컨텐츠를 올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제 하루에 1개 정도는 꼭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뭐 많을 때는 뭐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제 이거는 네이버 기준이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내가 최근에 모이킹이라는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이킹이라는 걸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모이킹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썼던 모이킹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나오고요. 최근 작성으로 만약 고치면은 순서대로 타임라인에 통해 가지고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죠. 제가 원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여기에 검색이 됩니다. 별도로 제가 어떤 서버를 두고 웹사이트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죠. 말 그대로 블로그 자체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저를 알릴 수 있는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로그에 정리했던 거를 후에 자신의 원고에다가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만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출판을 강의할 기회가 생겨요. 요 블로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출판사가 안 본다는 보장이 없고요. 출판사도 분명히 많이 보게 됩니다. 방문자가 많을수록 또한 이제 파워블로거가 될수록 출판사에서는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몇 권을 이게 한두 권 썼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한 대여섯 권 정도 쓰기 시작하고 블로그의 방문자들도 이제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이상 정도 딱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출판사 쪽에서 연락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학교, 특히 대학교 쪽에서 많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 인터넷 지능원이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고 블로그를 제 쪽으로 와서
또 이런 강의 문의들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라는 것은 이제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출판할 기회나 강의할 기회들이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책을 냈을 때 바로 이러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책을 내고 난 뒤에 인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인쇄는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쇄 이외에 어떤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컨설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그거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출판 후에 제일 큰 홍보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은 블로그입니다.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도 있고, 소셜 네트워크 자체에서도 어차피 페이스북 그룹이란 것을 만들거든요. 저도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제 페이스북 그룹에도 약한 4,500명 정도의 멤버들이 있어요. 거기에 홍보하면 분명히 홍보 효과는 많이 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그 많은 콘텐츠, 블로그만 할수 있는 그러한 큰 콘텐츠를 올리기에는 역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놓고 있고 책을 많이 노출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를 줄수 있도록 책 이름을 책 표지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관련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공개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들이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블로그에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좀 낮았지만 보통 한 500명 정도에서 4, 500명 정도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토탈 지금 현재 거의 100만 명 정도의 수준이죠. 그때 제 블로그에 올리면은 몇백 명 정도는 그 컨텐츠를 그래도 한번 이렇게 쭉 제목이라도 본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책을 구입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 같은 게 봐서도 관련된 분들이 또 질문을 많이 올리고 저도 답변을 계속 달고 있고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쓰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블로거가 되면 당연히 좋죠. 파워블로거가 되면은 파워블로그에 관련된 그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만 해도 뭐 많고요. 몇백만 원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고, 일단 파워블로그라는 자체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엄청나죠. 거기 올라가면은 뭐책 판매도 꾸준히 될수 있는 것이고요.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IT 쪽이다 보니까 이제 뭐 IT 쪽의 파워블로거들도 뭐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대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파워블로거는 아니고 그래도 블로그 중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는 10년 넘게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교육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로그를 하는 이유들은 요네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뭐 다른 또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잘 책을 내는 것과 동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